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랑 이제 저랑, 야, 이게 지금 있는 모든 캐릭터잖아요. 그쵸? 10위부터 한번 매겨보자고요.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쭉 매겨보자고. 그래서 10위부터 1위까지 어떤 게 원바로 좀 최강 캐릭터인지 한번 잡아볼 건데, 여러분이 의견을 주면은 그거 따라서 좀 같이 가볼게요. 오케이? 일단은 10위부터 할 건데, 10위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좀 종합력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원바로 루피, 요거 인연 루피에요. 여러분 좀 공감하시나요? 10위, 10위가 내가 봤을 때는 인연 루피 신수염인 것 같아요. 신수염,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인연 루피가 10위.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럼 9위로 넘어가 볼게. 그죠? 인정. 그래요, 여러분 인정띠 해주니까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리고 그 9위는 흰수염, 그죠? 9위의 흰수염 어때요? 흰수염 한 80 잡는다고 생각하고, 10위는 남이, 9위의 흰수염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흰수염이 그래도 스킬 썼을 때 좀 파괴력은 있어. 근데 흰수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느려. 아, 비비 난 너무 굳었어. 흰수염 별로? 그래, 그러면 흰수염 9위 탈락. 그러면 나는 9위 아카이누 어때요 여러분? 9위 아카이누, 아카이누 정도면 내가 봤을 때 9위 정도 되는 것 같아. 9위 아카이누, 아오키즈랑 키자루도 아니야 사실은. 아카이누야, 아카이누, 아카이누, 아오키즈? 그러면 이렇게 할까? 9위가 아오키즈고 8위가 키자루고 그리고 7위가 아카이누,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해군 흰수염? 어, 자 여러분 여기 정리 한번 해보자. 네, 여기 채팅창에 좀 쓸게요. 자, 자 10위, 우리 10위 아까 누구였어? 내가 아까 10위 누구 찍었나? 인형의 루피. 9위는 아오키즈, 8위는 키자루, 7위는 아카이누. 이제 여기부터 박빙이야. 이제 여기부터 박빙인데, 이제 6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6위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6위는 미호크. 로우? 내가 로우는 와노쿠니 모드로 해서 한 5위 되지 않을까? 6위, 오, 미호크도 아니에요? 어, 노노? 에네? 너무 무려? 쿠마? 그럼 한 명 더 골라볼게. 자, 어때요? 6위가, 어, 니코노미 세네. 6위가 그룹 와노쿠, 어때요? 와노쿠니 로우 에이스, 그죠? 이점 인정이죠, 그쵸? 와, 근데 되게 갈린다. 오케이, 나는 로우 줄게. 저는 로우 주고, 이제 5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 써야지. 6위 와노쿠니 로우. 자, 다음 여러분 이제 5위에요. 5위 여러분도 플레이 하셨던 노하우를 저한테 주시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자, 나의 5위는 사보예요. 저의 5위는 사보입니다, 여러분. 사보 인정? 아, 그래, 나 부플레밍도 없어. 빅맘. 와, 사보 안 돼?
야, 그래도 내 사모 정도면은 5위 정도 비벼볼 만하지 않나? SS티어에서는 못 비벼도. 사모부가 이상이다. 사모 2등. 이거는 내게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겸손하게 내 사모 5등. 어때요? 그치. 여러분, 저 겸손하게 5위에 제 사보 주세요. 5위에 제 사보 명카드. 됐어? 자, 여러분, 그럼 넘어서 이제 4위 갈게요. 여기부터가 진짜 그거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건 해줘야지.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고 가야죠, 이쯤.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갑시다. 갑시다. 자,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갑시다. 자. 구독자 아니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가고. 그치? 마노코니 조로. 제가 봤을 때 3위는. 4위 찾으러 갑니다. 4위는 그래도 빅마 샬론 링링. 그래도 샬론 링링입니다, 여러분. 마르코 4위 빅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도플라밍고. 이제 빅마. 이제 사실은 빅맘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3위 이제 기어포스랑 조금 샬론 링링이랑 조금 쌍벽이기는 한데, 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링링이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뭔가 그 전투력을 봤을 때 3위는 카타쿠리. 4위 카타쿠리인 것 같은데 나는. 카타쿠리 어때요? 나는 4위가 카타쿠리인 것 같아. 그죠? 카타쿠리인 것 같죠? 봐봐 잠깐만. 내가 지금 빅맘이 그지? 그죠? 카타쿠리? 나메루피? 아, 나메루피 그렇게 세요? 아, 근데 조로가 좀 안 나오기는 하네. 그죠? 자 이제 3위가요. 우리의 3위각은 우리의 3위각은 왜 없어?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 딱 맞았는데. 아 맞다, 뚱루가 3위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뚱루하고 샬롯 링링하고 거의 뭐 호각을 다투는 거야. 근데 왜 내한테 미국풍 캐릭터 여기 있다. 3위입니다 3위. 그죠? 여러분 어때요? 3위. 여러분 근데 이거 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그냥 내가 리그 하면서 누구한테 뚜까 맞았나 생각을 해보면 주로 얘네들한테 좀 뚜까 맞았어요. 그래서 좀 그래.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도 조금 양해해주세요. 오케이? 자, 몽키디 루피 바운드맨이 2위. 3위. 3위는 뚱루 기어 바운드. 그쵸?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갈리는 거예요. 근데 마노코니 조로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써봐서 사실은 여기 랭크를 못하는 거고. 자, 검은 수염을 안 넣네. 여러분 이따가 한번 정돈을 한번 쭉 다시 할게요. 내 채팅장에 한번 전동 다시 할게. 근데 2위는 근데 조금 정해진 캐릭터예요. 2위 1위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2위는 뭐 사실은 2위 1위는 고민할 필요 있나요? 2위는 무조건 사왕 샹크스지. 2위 맞아. 힌스형은 애초부터 좀 쓰레기로 나와서 사실 앞에 들 수가 없어. 2위 나는 개인적으로 사왕 샹크스예요. 그지? 인정? 인정. 그래서 샹크스가 내가 봤을 때 2위야 2위. 근데 사실은 사왕 샹크스하고 사왕 카이도우하고 진짜 완전히 호각을 이루기는 해. 근데 파괴력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하이로가 좋기는 해요. 근데 샹크스가 스킬 들어가면은 스킬 쓸 때 건드리지 못해. 데미지가 아 저기 없어요 지금. 이것만 있으면 딱인데 사망 샹크스나 아니면 카이도우나 그렇게 안 나오더니 말이에요. 그리고 대망 1위 여러분, 대망 1위는 뭐 생각할 필요 있나요? 해적왕은 카이도우죠. 저 해적왕은 카이도우예요. 1위는 카이도우. 어때요? 1위는 카이도우입니다. 카이도우한테 맞으면 그냥 날라가요. 60짜리한테 날라가요. 맞아도 한 80짜리 90짜리도 그냥 다 날라갑니다. 60 카이도우에 맞아도 그냥 죽어요. 이거 뭐야 4명 8개인가요? 그거 한방 맞으면 그냥 다 날라가는 거야. 그죠? 얘 인정이에요. 인정. 1위는 카이도우. 왜냐면 내가 카이도우한테 엄청 맞았어. 진짜 엄청 쭉가 맞았어. 진짜 사보 많이 맞았어. 그 뭐야 스탬피드 루피는 거의 막 몇 대 맞으면 그냥 막 팍팍팍 쓰러져요. 아 맞아, 만화에서 좀 친다겠지. 그렇긴 하지. 여러분 이거 만화도 계속 보고 있나요? 이 원피스? 저도 지금 최신화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순위 매긴 거 자 1위에서 10위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5위부터만 봐도 사실은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쵸? 이따가 한번 큰일났다. 자 5위에 제거 혁명군 사보 그쵸? 그리고 4위에 빅맘, 3위에 뚱루 기어포 바운드맨 루피, 2위에 샹크스 사왕 샹크스, 1위에 카이도우. 네. 근데 카이도우 하면은 구독자분들께서 카이도우가 화면을 너무 많이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단점인 것 같은데. 그니까 검은수염을 빼먹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검은수염은 한 6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검은수염은 딱 그 해군들 위에 3대장 위에 딱 그 위에 검은수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제 사보를 의리로 넣었지만 사실은 5위 정도에 검은수염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강자 순위 한번 딱 받고 자 출발. 우리 혁명군, 우리 자랑스러운 혁명군 나왔고. 자 들어갑니다. 자자자 이제 플레이 들어가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백랩 사보 가야겠죠? 그쵸? 백랩 세보 가야지. 자 요번 판은 방어형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백랩 사보로 가고, 상대방은 다 외국인인 것 같아요. 자 저희 종합력 89,000 89,000 각이고 상대방은 거의 만 전투력 만 정도 차이 나네요. 제가 이럴 때는 중심지에서 네 중심지에서 좀 비벼주면 돼요. 자 중심지에서 한 비벼주면 되고, 중심지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중심지에서 제가 비벼주고 나머지 분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다른 쪽을 조금 차지해 주는 걸로. 자 더블 S 각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딱 A마이너 아니면 A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갑니다. 아 진짜 근데 내가 봐도 사망 샹크스는 진짜 개사기예요. 그래서 그냥 용조건으로 갑니다. 이거 잡아주고. 아 이건 진짜 눌러주고 표적 잡아주고 이것까지 잡고 여기 제가 먹을게요. 그러는 게 좋겠죠? 여기 갖고 와야죠 이제. 그래 네가 먹어라. 자 저쪽 제가 잡으러 갑니다. 직접 갑니다. 적진으로 바로 가서 여기서 버티면 나머지는 저희 팀원들이 좀 해주겠죠? 자 비레기 잡아주고, 자 비레기 잡아주고. 아씨 비레기한테 주실 수 없지. 비레기한테 아 크로우즈 씨. 자 비레기 먼저 잡고 갑니다. 아우씨 이 검은 수염은 진짜 비레기는 빨리 잡아야 된다고. 자 용조권으로 저쪽 가운데 심장으로 가요. 오케이
잡아주면 여기서 걸로 마무리해야겠죠? 자 여기 다시 돌려주고 아이고야 여기 가져가야죠. 아 어디야? 오케이 다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까지 싸워주기만 하면 되겠죠? 아 요거는 좀 무난하게 이기겠네요. 끝났네. 아카이노 씨 무섭지 않지? 끝. 자 여러분 스킬 안 쓰고 저 지금 그래도 MVP 받고요 넘어갑니다. 잡고요 MVP 받고요 A마이너 티어까지 올릴까요 오늘? 오늘 무료 뽑기하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갑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과연 무엇이 나올지. 니코로빈이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갑니다. 오 바로 나와. 바로 각이야. 디아블 잠부. 아 이거 또 남자 바로 건너뛰기 하면은 또 안 돼요 여러분. 또 이게 또 보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네 루피 나오면 좋은데 상디 나왔네요. 그래도 평탄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 초파 보면 이제 AILM 생각나. 자 브룩 쓰레기 우섭 쓰레기 자 요삭 쓰레기 수령 클리크 쓰레기 크리마텍트 나미 쓰레기. 아 나올 때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뿌찌 쓰레기 조니 쓰레기 루피 쓰레기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여기 AIL님 생각나는 초파. 자 상디가 얹었네요. 상디가 얹었어. 자 레벨 올라갑니다. 80까지 올리네요. 한번 진득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상디. 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요? 이성초파 100?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봐요 지금 코로나가 아주 심각해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제 이거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개인 건강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오늘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